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프링글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네 프링글스. 그, 형님 드시려고 아까 사오셨잖아요. 네. 아, 정말 뻔뻔하네요. 네. 네, 프링글스 통처럼 생긴 이건 마이크 모양이 막 여기저기 그려져 있고요. 뒤쪽에는 바로 짜잔 M80입니다. 네. 요거 M80이 나름 이제 쓰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물을 처음 봤고요. 네, 저도 실제로 본 건 처음 보고 소리 들어본 것도 처음인데 뭐 다이나믹이 뭐 58이면 충분하지 뭐 더 위에가 뭐 그렇게 많이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선입견을 완전히 때려부수는 하이엔드 그 사운드를 들려주는 네. 바로 그런 마이크였고요. 바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차피 마이크는 따로 외관을 안 찍는데 얘는 이게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컨덴서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보여드릴 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얘가 그렇습니다. 케이스가 굉장히 한몫했죠. 네. 여기 보면 Made in USA 이렇게 딱 써 있고요. 쫙 열어서 보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텔레폰 캔이죠. 텔레폰 캔. 네. 자, 텔레폰 캔에 아주 고급스러운 외관과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재질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단자 M80 모델명 써 있고 이쪽에 텔레폰 캔 로고가 있고 얘네 이쪽에 헤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이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생겼다. 네. 그 정도 디자인 차이가 있겠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마운트에다 연결하셔서 푹 꽂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저기 가수 박정현님이 라이브 할 때 쓰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되게 마이크 성형도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되게 아까 저희가 녹음하면서 놀랐던 게 이게 무슨 다이나믹이야? 맞아요. 엄청난 레인지가 컨덴서를 방불케 할 정도의 네, 네. 그런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느껴졌습니다. 58을 받고 저희가 바로 받았는데 애초에 그 뭔가 수음력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톡 쳐도 싹 올라오는 그 느낌이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한번 사이트 상에서 살펴볼게요. 저희가 지금 M80을 이 여기랑 비교하려고 갖고 왔는데 SM58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50에서 15,000까지 나오잖아요. 다이나믹이 사실 요 정도 나오죠,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다가 카디오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98g이네요. 요거 M80 사이트 상에서 보면은 요거는 슈퍼 카디오이드입니다. 요 카디오이드가 좀 더 측방향의 수음력은 조금 떨어지고 후방향의 수음력은 조금 더 올라가는 네. 그래서 뭐 신방형이 신방형인데 겁나 신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슈퍼 카디오이드. 네,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폰스 레인지가 50에서 15,000이 아니고 18,000이죠. 18,000까지 가기 때문에 하이 대역의 그 수음이 약간 그렇죠. 컨덴서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컨덴서가 보통 이제 20에서 2만 가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위쪽에 충분히 하이를 받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뭐 이거 그 리스폰스 저기 주파수 대역별로 이렇게 그 리스폰스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으면 비교하기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건 없습니다. 430g이 나가고요. 얘는 298g. 지금 보면은 요런 그 대응하는 그래프를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래프를 보여주면은 요거가 좀 위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15,000대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근데 요거를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아쉽네요. 자, 이렇게 테크 스펙을 보셨고요. 이게 다예요. 뭐 다른 거를 뭐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여기 가면은 그냥 이렇게 이미지 나와 있고 테크 스펙 보여주고 끝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 사이트 상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버즈비 상에는 네, 요 공식 딜러인 기어라운지에 가서 보면은 36만원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역시나 원래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거의 뭐 테크 스펙이 그쵸, 거의 뭐 안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에 뭐 대단하게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뭐 이제 그래프나 좀 있으면 네. 좀 좋겠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여기 좀 설명을 읽어볼게요. 텔레폰 캔의 일렉트로 어쿠스틱은 업계 표준 마이크의 특징인 중력대에 집중된 사운드를 한 단계 발전시킨 M80을 내놓았다. 그렇습니다. 더 넓은 주파수 응답, 그렇죠? 15,000에서 18,000까지 올라가고요. 그 사운드 프레셔 레벨 음압이 그 맥스량이 상당히 높아서 그 숨을 하는데 되게 다채로운 악기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튼튼한 다이나믹 마이크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가벼운 캡슐과 얇은 멤브레인을 통해서 스튜디오급 컨덴서 마이크에서 느끼는 그 촉촉함 그게 느껴져요 실제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근접 효과를 줄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근접 효과는 그 어프록시마티 이펙트 그 저희가 이제 나올 때마다 종종 설명을 해드리는데 마이크를 이 다이나믹 가까이 가져가면 갈수록 저음 역대가 확 이렇게 그러니까 부스팅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 근접 효과가 조금 줄어들어서 되게 깔끔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다네요. 네. 네. 요게 더 이상의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미리 받아놨어요. 네. 저희가 오늘의 또 시연곡으로는 브루노마스의 트레저를 골랐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타와 보컬만으로 가기 때문에 원키보다 살짝 낮춰서 좀 편안한 느낌의 네. 트레저를 불러봤는데 일단 58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M80과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기타만 먼저 한번 기타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58이요. 지금 EQ는 전혀 만지지 않은 그냥 들어간 수음대 상태 그 상태예요. 자, 기억하셨죠? 이번에는 M80입니다. 하이가 열리죠? 자, 형평성을 위해 와. 지금 비슷하게 볼륨을 맞춰놓고 가면서 바꿔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58로 출발합니다. 완전 다르네요. 아니 58도 사실 이게 정말 괜찮은 마이크고 그러니까. 이게 데모 뜨고 할 때는 진짜 아쉬움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습니다. M80이랑 다이렉트 비교하니까 하이가 비교 대상이 안 되네요. 일단 아까 이제 저희가 녹음하고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 정말 라이브 때 쓰면 정말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확 들었었거든요. 라이브 때 하이가 정말 짱짱하게 딱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보컬만 드라이 소스로 비교를 해볼게요. 네. 58 Treasure That means what you are Honey you're my golden star.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M80입니다 Treasure That means what you are. 여기 위에가 열리죠. Honey 열리가. you're my golden star. You know you can make my wish come true. 미들이나 이제 중음적인 If you let me treasure you. 네, 하이 열리는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58 같은 경우 미들 중음이 뭔가 강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M80으로 딱 듣는 순간 이 중음이 있는데 여기까지 촥 열리죠. 완전히 세계관이 더 확장이 됐다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합주 상태로 들어볼게요. 58입니다 Treasure That means what you are Honey you're my golden star M80 You know you can make my wish come true If you let me treasure you. 이 귀에 들어오는 그 감동이 좀 다르네요. 시원하죠. 확실히 네. 시원하네. 이거는 진짜 컨덴서 느낌 나요. 자, 이번에는 리버브까지 다 얹어가지고 최종 트랙을 한 바퀴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입니다. 쭉 들어볼게요. Treasure That means what you are Honey you're my golden star You know you can make my wish come true If you let me treasure you 58이 좋은 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좋아요. 사운드가. 네. 그러니까 58이 정말 명기라는 소리를 듣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M80 들어보겠습니다. 네. Treasure That means what you are Honey you're my golden star You know you can make my wish come true If you let me treasure you 근데 M80은 좀 감동적이다.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다. 왜냐면 귀가 가재가재한 게 이게 이렇게 뭐 물론 당연히 와. 58에 비하면 비쌉니다만 좋아야지 두 배 이상 네. 비싸니까 비쌉니다만 이 마이크가 접근하는 가격이 그렇게 마이크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맞아요. 저는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36만원이면 네. 충분히 네. 와 다이나믹이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진짜? 근데 36만원이 이게 야 무슨 다이나믹을 그 가격 주고 사 생각하실 게 아닌 게 진짜 컨덴서 소리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에서.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제가 봤을 때 다이나믹
악기 뭐 물론 가격대가 엄청 또 비싼 것들도 있겠지만 얘는 녹음용으로 써도 되는 다이나믹인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녹음실에서 컨대서 막 이렇게 해놓기 귀찮고 막 이렇게 녹음하시는 일이 많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은 그냥 뭐 멜로디 메이킹도 이걸로 하고 그냥 녹음도 이걸로 하고 이거 하나로 끝낼 수도 있는 그 정도 마이크. 아니 이게 뭐 이 정도 사운드의 숨이 되면은 이걸로 뭐 데모 만드는 데는 아예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저는 이걸로 녹음한 게 괜찮으면 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잘 어울리네요. 되게 애매한 20만 원대 컨덴서들보다 오히려 더 숨이 잘 된다는 느낌이 좋아. 드네요. 훨씬 네. 좋아. 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죠? 나레이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영혼의 고통받는 농부 후안. 네, 농부 후안 언제쯤 다른 걸로 바뀔까요? 그렇습니다. 자, 58입니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거는 중저역이 강조된 사운드이기 때문에 58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습니다. M80입니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아니 이게 열리는 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요. 헤드룸이 확 벌어지니까. 근데 확실히 58이 중저역 때는 되게 매력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같은 데서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여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그 나레이션에서는 자 들어볼게요. 이 중저역 때가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살짝 가벼워졌죠. 살짝 가벼워지는데 이 위에가 확 들리니까 듣기엔 더 좋은데 어쨌든 그런 그 차이는 있다. 자 그럼 이것도 아예 한 바퀴씩 리버브까지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58이요.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아 중저역의 매력은 참 좋아요. 네. 자 이번에는 M80입니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거 공간이 확 열려 그냥. 나 처음으로 컨덴서 아 저기 뭐야 다이나믹 마이크 하나 사고 싶다. 진짜 이거 대박이네. 처음으로 하나 사고 싶다. 야 36만 원에 이 정도면 진짜 혜자다 싶을 정도로. 와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진짜. 세계관이 다르네요 진짜 이거. 대박이. 이 뭐야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아 그러니까 왜 충격적이다, 그 예를 들면은 제이슨 무라즈가 예전 그 I'm Yours 네. 앨범을 이제 그걸로 녹음을 해서 실제로 보컬 되고 실제로 뭐 존 메이어도 저기 이 컨티뉴엄 앨범 때 보면은 실제로 다이나믹 마이크로 똑같이 그 슈어 거 그 네. 실비 뭐였죠? 네 그거 실비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지금 갑자기 모델명 네.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가 컨덴서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마이크도 아니지만 그 성향 때문에 실제 그걸 녹음해서 받아서 앨범에 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도 왜냐면 다이나믹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싼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근데 이거를 하나의 색깔로 두고 뭐 컨셉을 잡고 녹음을 한다면 뭐 자기가 원하는 그 아티스트적인 면모적으로 이제 음악을 표현하는 것에선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최종 결과물로 얼마든지 써도 되는 퀄리티가 나오고요. 아 그리고 야 이거는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드네요. 네, 36만 원이 야 완전 가격 완전 좋은데 이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열린다고? 네, 마이크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214랑 비교해 볼게요. 네. 형평성을 위해서 공간계는 껐습니다. 214부터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해볼게요. Treasure, tell me what you are. Honey, you're my golden star. You know you can make my wish come true. 이러면 안 되는데? If you let me treasure you. 야 이거 오, 뭐야? 오. 아니 우리가 214가 그렇게 하이가 좋다 좋다 했는데 하이를 뭐 밀리는 느낌이 없는데 하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와 이거 충격적이. 자 그럼 리버브 넣고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M80부터 갑니다. 와 네. 대박이네. Treasure, that means what you are. Honey, you're my golden star. You know you can make my wish come true. If you let me treasure you. 아니 오히려 힘이 더 좋아서 그러니까 더 매력적인 톤으로 들려요 지금. 그러니까 뭐 컨덴서의 약간 특징상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받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뚝심은 좀 떨어지게 들리긴 하나 사실
우리가 다이나믹을 받았을 때 항상 좀 문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뭐 데모다라고 느껴지는 게 우리가 그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하이 네, 이 음역대에서 뭔가 샴을 얻어내고 싶은데 맞아요. 결국 이제 늘 들어야 되고 그쵸. EQGL에서 들어야 되고 이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힘도 있고 들려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시원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뭐 근데 그렇다고 얘가 레인지가 그럼 존나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 18,000이나 2만이나 19,000, 2만 대고는 어차피 들리지도 않는데 여기인데 이 원래 15,000까지 있는 수음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하이를 드는 거는 안 받아진 사운드를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도 그 키 하는 사운드는 나는데 예쁘게 하이가 안 올라오는데 이미 수음이 된 상황이면 이거 올렸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 하이를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214랑 비교했을 때 저는 약간 충격이네요.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네, 214가 얘보다 가격이 좀 높으면서 컨덴서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근데 M80이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가가 와 이건 대단한 포텐을 가진 마이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이크의 가격은 비싼 게 아니라고 네, 보여집니다.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와 소문으로만 네. 진짜 들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더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이건 확실히 그 박정희님이 왜 쓰는지 알겠네요. 맞아요. 진짜 와. 그 진짜 보컬을 울려. 현장에서 이걸로 들으면 감동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저희가 최근에 좋은 마이크들 많이 했지만 최근에 했던 마이크 중에 임팩트는 얘가 제일 셉니다. 지금. 제일 셌어요. 네, 제일 셌어. 아 막 좋다. 와 200만 원대 와 좋다. 300만 원대 좋다. 좋다 뭐 아, 했는데 와 이건 그냥 대놓고 와. 그냥 한 방이 있네요. 얘는. 이거는 갖고 싶네요. 네, 가장 강력합니다. 네. 자, 오늘 최근에 가장 저희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M80. 네, 오늘 이렇게 비교 시연을 해보는 게 확실히 진짜 도움이 네.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이크 선택에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M80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훨씬 비싼 마이크 영역대로 가서 또 214와 함께 또 비교를 해보는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남아있는 마이크는 200만원 위로 가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M80이 여기 소스가 남아있어서 이따가 비교를 했는데 이게 많이 밀린다 이러면은 이제 약간 M80 때문에 손해보는 마이크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M80 잘 봤고요. 은총씨가 마무리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제껏 리뷰 중에 역대급 다이나믹 마이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